반갑습니다. 제가 덕계에서 오늘 오는데 평상시 그냥 생각하고 나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이 어느 분 탄생일이라 그래가지고 덕계에서 오다 보면 이쪽으로 오려면 보문사 앞을 지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형 버스들이 길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예비시간 늦을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잘 빠져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임박하게 도착해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잠깐 그냥 인사만 드리고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 버스들이 막 서 있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복된 인생인지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생명의 길이 뻔히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딴 길을 찾아다니고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남성교회 그리고 또 여전도의 헌신예배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 통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0여 년 전에 세우신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셨는데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이 거성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중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신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거성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소개받은 대로 생터 성경사역원이라는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시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성경 강의를 하는 단체의 서부산 지부를 맡고 있는 지부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성교회에서 한 번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꼭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성교회가 어성경이 읽어지네 강의를 이렇게 개설해 주시고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수료를 하실 때 항상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수료식을 거행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전으로도 보고 사실 많은 교회에서 저희들이 성경방을 하고 있고 성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료식을 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회 당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오늘 사실 그렇게 뭐 교회적으로나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냥 생터 성경 사역이라는 한 단체의 지부장이라는 직함 외에는 크게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름만 가지고는 그저 잘했으면 어쩌면 대통령 후보가 됐을지도 모를 사람이긴 한데 그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재단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녀 성교회와 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이 함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성경 읽어지네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좋은 관점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뭐 어느 것이 가장 좋다, 어느 것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교단을 막론하고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관점이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데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통 보자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책이다. 틀리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창조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안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약간은 축소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구속, 구원 이러면요 선악과라는 범죄한 사실이 일단 전제가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여러분 주로 언제 들으시죠?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지 않고 그냥 주일학교에서 첫째 날에 하나님 이거 하느라고 배우시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주로 결혼식 가시면 예식 주례사로 많이 들으시죠. 그 외에 교회에서 창세기 1장 1장을 다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고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나라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통치자가 있고 통치 대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자신에게 딱 허락해 주셨을 때, 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 나와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원래 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네가 잊지만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주셨던 게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딱 중앙에 두시고 그것만 그냥 지키면 이 모든 축복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선악과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인간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제사 제도였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인 계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계열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인 계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셋 계열이 이 가인 계열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야만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는 바람에 일어났던 사건이 노아 홍수였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러분 8명밖에 살아남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또 가인 계열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8명밖에 남지 않았던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가족들에게 아, 내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얘들을 절대 죄짓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아예 뭐 머리에다가 칩을 하나 넣어 놓든지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어떤 장치를 통해서 절대 이 인간들이 다시는 죄라는 건 생각도 못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만드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진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냥 타율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굴복하고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님은 사실은 감수할 각오가 돼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나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 인간들도 가인 계열로 나간 인간들도 작정을 하고 이제 자기 나라를 아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가인 계열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쭉 등장하다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신할 땅에 그들이 나라를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니므롯이라는 이 족속이 등장하면서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힘 있는 자 밑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세상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예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참으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놓으시고 그들을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세상 나라 힘으로 통치하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저렇게 아예 이제는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저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도 내 나라를
이 세상 속에 하나 만들어야겠다,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바벨 제국이 형성되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던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5분 만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말라기까지 할 수는 있는데 오늘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세계화를 꿈꾸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여기에 다 그래서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특히나 구약 성경은 그냥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경전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이 땅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품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15장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그때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그 베리트, 히브리어로 그 쪼개다라는 말이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라 소리 안 하십니다. 하나님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거든요. 죽음의 언약식인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냐, 아브라함아 네가 이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지킨다, 나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창세기 12장부터 15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했던 그 씨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삭이라는 인물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씨가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서 최종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하나 엮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뭐 지내왔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을 얻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고 오늘 본문 26장에 와서 이제 이삭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어떻게 받아 이어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좀 보자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좀 이야기거리가 없다 싶은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받아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얘는 별나게 태어나가지고, 얘는 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이 어르신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별나게 태어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말 스펙타클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이삭은 우리가 잘 한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 외에는 그가 정말 태어날 수 없는, 그의 어머니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그런 이슈가 없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 그냥 순탄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냥 이삭이 물려받아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야곱에게 바톤 터치만 해주면 되는 역할을 한 것 같이 보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 예,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라고 이삭을 그냥 교량 역할로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진짜 그렇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냥 이어받아서 누리다가 그냥 그거 그냥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사라졌느냐?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26장 내용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 다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 게 26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었죠. 그리고 20장에서 다시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 흉년을 피해서 이동을 했었던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26장에 있는 이 이야기,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와 그랄 땅으로 갔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지금 이삭 때 아비멜렉은 다른 왕입니다. 그냥 왕을 통칭할 때, 그랄 땅, 블레셋 땅의 왕을 통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멜렉이라는 자체 용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애굽의 왕을 그냥 바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를 그냥 가이사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이 두 개의 사건, 애굽으로 갔던 사건과 그랄 땅에 거했던 이 두 개의 사건을 마치 겹쳐놓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26장 2절에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봐서 이삭은 어디까지 사실은 가고 싶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사실은 갈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이삭에게 애굽까지는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했었던 그랄 땅까지 가는 것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 보면 맞네, 이삭은 별 한 거 없이 그냥 아버지 이야기 그대로 따라 이어가네, 뭐 거의 답습하듯이.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네가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 이삭은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그대로 받았고 심지어는 하는 짓도 똑같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던 12절부터 이제 보니까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 민족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목민이었던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득이 생겨서 강성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지금 이 이삭이 받은 이 소득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이렇게 진짜 이삭이 받은 이 물질적인 축복이 이삭이 받은 복의 전부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삭은 받았던 이 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땅을 떠나야 하게 됐습니다. 그 땅을 떠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 찾아와가지고 16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삭과 그의 무리들이 너무나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니 저게 흉년을 피해서 이주한 사람인데 잠시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 구하러 왔던 저희가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강성하여졌는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들을 저대로 내버려 뒀다가 또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순순히 그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삭이 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소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농사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이삭은 정말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왜? 거기 우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메꿔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물이 나온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 버렸던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도 그대로 붙여가지고 부르면서 그 우물을 팝니다. 자,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누렸던 것을 또 그냥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이 골짜기를 파서 샘곤을 얻고 나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또 다툽니다. 이 골짜기에 있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 땅에 있는 우물 아니냐? 아무리 너네 아버지가 예전에 와서 이 우물을 팠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메꿔놨었다. 언젠가는 쓰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써야겠으니까 네가 와가지고 지금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 있는 거 그거 허용 못한다. 우리의 우물이니까 나가라. 이 우물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너는 나가라. 그래서 이삭이 다투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이고 21절 보니까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붙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색이라는 이 단어는 다투었다라는 뜻이고 신나라는 단어는 서로 대적해서 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쨌든 근데 이삭은 또 놀랍게도 이들과 끝까지 다투지 않고 그냥 옮겨갑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니까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드디어 이제 다투지 않게 됐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넓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이 이루어서 다투지 않게 되니까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르호봇, 넓은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22절까지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삭이 처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비멜렉이 떠나라 그러고 그 땅 블레셋 거민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자기들을 질투해서 위협적 존재력에서 나가라고 그랬을 때 이삭이 선택한 방법, 늘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늦게 도착은 했지만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합동축 교회 목사인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던 해에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반 만에 예수를 믿고 2년 반 만에 저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꽤 부산에서 그래도 저희 합동측에서는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은 한 9년 동안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참 안 되셨는지 저를 부목사 생활은 좀 큰 교회로 옮기셔서 한 5년 정도를 두 곳에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던,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를 섬겼던 교회가 대연동에 있는 석포교회라는 곳인데, 그 석포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산 목사님이 굉장히 나름 교계의 발이 넓으십니다.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교목을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도 많고, 그래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교회를 몇 곳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남 목사 어디, 이 한 5개 정도 교회가 후보가 있는데 어디 가고 싶냐고. 제가 웃으면서 제가 가겠다 그러면 아무데나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가서 이제 설교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어쨌든 이런 후보가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웬만하면 추천을 해주시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그 다섯 곳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냥 기존에 누군가가 이미 이루어놓은 어떤 곳에 가서 그것을 유지하고 조금 더, 물론 더 발전시키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교회를 담임 맡아 나가신 목사님들을 제가 결코 뭐 비하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재송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전세 보증금 걸 수 있는 돈 200만 원 딱 들고 교회를 아내하고 저희 5학년짜리 초등학교 아이 지금 이제 대학 4학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아이하고 교회를 처음 개척했습니다. 지하는 노래방이고 1층은 호프집이고 2층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는 왜 날마다 술집에서 나오냐고 오해를 받아야 됐던 정말 조그마한 교회 안에 한 서른 몇 평 되는 교회 안에다가 방 한 칸 그냥 살림할 수 있는 방 한 칸을 만들어 놓고 옆에 조그맣게 부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옆에 그냥 예배실이 있고 그렇게 교회를 해서 한 10년 정도 교회를 하고 10년 만에 교회가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꽤 늘어나고 재정도 자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13년을 제가 교회를 딱 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남경필 목사, 네가 정말 원했던 목회가 네가 정말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이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니까 교회에 사실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하고 세 명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고 100평 이상 되는 교회로 옮겨가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랬는데 그게 가능해지고 나니까 어느 날 제가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내가 사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내 아이도 대학도 보내게 됐고 그리고 교회도 뭐 하고 싶은 일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다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든지 제가 의도한 대로 다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늘 해오던 그것들 교회가 여러분 늘 해오던 일들을 저는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는 너무나 그냥 구태연연하게 늘 해오던 방식으로 주일학교 아이들 끌어모으고 그리고 학생들 모으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이들 숫자 자체가 적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학교다 학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바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사역은 아예 특수사역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20, 30명 모이고 학생부가 막 20, 30명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고 귀한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일은 꼭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맡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늘 해오던 것 아니고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래서 두 말을 안 하고 제 스스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교회를 목사가 갑자기 왜 그만둔다 그러고 왜 교회를 갑자기 뭐 다른 목사에게 뭐 맡으라고 그냥 자기는 그냥 다른 일 하겠다고 떠나겠다 그러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처도 받았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분들에게 저는 정말 죄 지은 마음으로 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지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늘 해오던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냥 문제가 생겨서 그래 알았어 우리 떠날게 근데 우리 떠난다고 해서 뭐 못 살 줄 알아 걱정하지 마 저 동네 가면 저쪽 그랄 골짜기 가면 우리 아버지가 파뒀던 우물 다 있어 거기 그거 다시 파가지고 거기서 물러들면 우리 거기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에 가서 그들만의 우물을 다시 파게 하셨습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룡 남성교회와 여전도에 40대시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시면서 저는 굉장히 갈등이 많으신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올해 57이거든요 이제 3년 지나면 60인데 굉장히 갈등이 많으실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분명히 이어받아서 유지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지금 40대 50대를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이 5, 6 남성교회와 여전도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그냥 뭐 해오던 대로 하는 것만 해도 소중한 일이기도 하고, 그거 하기에도 사실 힘들어진 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 거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가 가서 파야 되는 로봇이라는 또 다른 우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 힘으로 우물을 파보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거성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가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해오던 것들,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것들,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어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21세기를 향하신 새로운 어떤 교회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아,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늘 하고 있는데, 결국 돌아가 보면 다시 원점이에요. 또 하던 일 그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해오던 것들을 하기에만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거성교회, 5, 6 남성교회, 5, 6 여전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70년이 지난 이 교회가, 제가 오늘 주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거성교회, 제가 아는 분, 예전에 다니셨던 분 아는 분도 계시고 해서 교회가 오랜 세월이 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지만,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교회 1947년에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지금 횟수로 만 72년째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72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산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산 안에서 가장 오래된 몇몇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언제나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언제나 그들 스스로가 다시 팔 수 있는 로봇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우물을 다시 길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성교회가 본이 되어 주십시오.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늘 해오던 것들만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생태 성경 사역원에 허락해 주신 이 성경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너무나 제가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가 주중에 교회들 새롭게 성경방 강의를 부탁받아서 가는 교회들이 제가 여러 곳 있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장전제일교회, 화명중앙교회, 충만교회, 뭐 여러 교회들, 신학원까지 제가 강의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열리기까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저희가 가서 요청을 해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해오던 것 그냥 하는데도 지금 힘이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5, 6 남성교회와 5, 6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4장에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25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는 자기가 이 모든 집안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40대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이게 나라냐, 젊은 애들은 이게 나라냐, 이 꼴이 이게 나라 꼴이냐고 욕하고 있는, 헬 코리아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서 한편으로는 가정을 책임지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쌓여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이삭에 와서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그랄 골짜기에 있는 이 목자들 정도는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쳐서 쫓아내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녀 선교회와 전도회 회원 여러분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참 눈앞에 그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시죠. 에이 더러워서 이러면서 한바탕 싸우고 싶으시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굴복할 것인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여러분 외부의 적이 누구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여러분 내 안의 적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그걸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유혹받았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쩌지 못할 것 같아 이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우물물을 막고 이 우물물을 두고 뒤돌아서 떠나야 된다면 우리가 가는 어딘가에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예배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이삭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땅이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는데 넓은 땅을 허락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리로다. 이제 더 이상 걸릴 거 없겠구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찾아 나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쉽게 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따르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로봇과 같은 넓은 땅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삭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이 넓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그랬는데 23절로 딱 가니까 이삭이 다시 또 이 로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그랄 골짜기와 로봇 땅과 브엘세바가 여러분 바로 옆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서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브엘세바는 연 강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서는 당연히 물 때문에 늘 싸움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왜 이제는 다툼도 없고 대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됐던 넓은 땅 로봇이 있는데 왜 거기서 이제 번성할 거라고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왜 이삭은 브엘세바로 가는 걸까요? 왜 바보같이 물이 잘 나오지도 않는 연간 강수량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땅에 가면 또 어쩌면 이 물 때문에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또 다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냥 로봇에 살면 되는데 이삭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뒤에 성경 뒤로 가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형적인 국가가 구약에서 땅을 차지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을 전체를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북쪽은 단에서 남쪽 끝이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는 뒤에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유형적 국가 이 땅에 존재했던 구약에 존재했던 유형적 국가의 여러분 남쪽 하나님의 땅의 출발 지점이 어디냐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지금 그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후대에서 그렇게 불렸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도대체 이삭에게 어떤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22장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잠시 돌아가셔가지고 22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자기가 제물로 드려졌던 사건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고 그리고 그 씨가 너의 대중의 성문을 찾아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에게는 당장 현실적으로는 바로 이삭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물로 드려져서 죽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이 확인되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한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만 한동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희 아이가 지금은 군대를 갔다 오고 지금 포항에 있는 한덕대학교에 지금 이제 4학년 졸업반으로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고 싶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전화 아니면 카톡. 근데 이놈의 자식은 어떻게 된 게 아버지가 뭐라고 한참 장문에 글을 쓰면 여러분 아시죠? 요즘 아이들 네네 아니면 이영. 근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뭐 여기 어르신들은 뭐 별 좋아하실 영화가 아니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은 이 영화를 봤느냐 안 봤느냐로 요즘은 딱 나뉜다 그러더라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아이가 영화 연극 공연 쪽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글을 보내왔어요. 그 글을 읽고서 자기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뭐 그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영화 보다가 무슨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얘가 그 영화 자체 내용에서도 느낀 게 있지만 이번 그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 루소 형제라는 형제 두 사람이 그 영화를 최종 마지막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11년 동안 21편의 영화가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21편의 영화 속에 나오는 단역들까지 다 기억을 해뒀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스케줄을 다 맞춰서 지금 마지막 이 편을 22번째 영화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단역들은 여러분 좀 비슷하게 생기고 아니면 분장시켜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감독들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까지 11년 동안 이 영화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그 단역 한 명 한 명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찍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아니까 저보고 글을 썼습니다. 아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이 영화 감독 루소 형제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닐까.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기억은 하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들으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닌지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글을 써서 보내왔어요. 제가 그 글을 쓰고 아들 자랑을 하고 있어서 팔불출처럼 보이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는 막 글을 써보내도 이러고 있던 애가 아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보다. 이 아이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이가 가능해지고 있구나.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운동도 좋아해서 저희 아이하고 툭하면 축구 누가 이기느냐 내기도 하고요. 뭐 영화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제가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돌아와서 이삭을 부둥켜 안고 그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었던 아들 이삭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너로 출발점이 되게 하셔서 나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여러분 때때로 가끔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물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우물 파서 보니까 아 여기 땅도 넓고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에게 생각이 난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내 아버지를 부르시고 내 아버지를 손에 이끌려서 내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륙 남성교회 그리고 오륙 여전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에 함께 계신 거성교회 성도님들, 제가 뵈니까 교회 역사만큼이나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게 첫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계신 이분들이, 아니 이분들보다 어쩌면 더 선배 세대부터 70년이 넘게 이 거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륙 남성교회 여전도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언제나 다시 그 자리로 어떤 면에서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자기의 우물을 파는 경험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이 거성교회라는 이 7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땅에 녹아들어 있는 이 교회, 이 재단에 녹아들어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땀과 헌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또 우리가 그러면 파야 되는 새로운 우물은 어딘가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거성교회는 70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교회니까 그렇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 70년이 된 교회인데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각자의 우물을 파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남겨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로봇 땅, 그 땅이 이제는 물도 있고 넓은 땅이어서 여기서 머물러 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왜 다시 브엘세바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모든 민족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날마다 날마다 기전에 맴돌았던 그 브엘세바에 이삭은 다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도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갔던 이삭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륙 남성교회와 오륙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거성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내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나가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